유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한다. 소속사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가 지난 5일 선제적으로 진행한 자가 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곧바로 PCR 검사 진행하였고, 금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유아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현재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방역 당국의 요청 및 지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가 오미크론 확산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최대 3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